기어타임즈. 또 커스텀샵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근 1-2주일 동안 몇 대를 하는 거야? 네, 그러게요. 정말 커스텀샵 많이도 합니다. 저번에 커스텀샵 저희가 10대 연속으로 하는 기록 세웠었잖아요. 근데 또 있네요. 예. 세 개 건너뛰고 또 세 개가 있네요. 오늘은 특정 연도가 아니고 50스입니다. 아, 이게 50스가 저희가 맥펜에서는 했지만 그 커스텀샵 USA 커스텀샵에서 Fat 50s라는 아이의 모델명으로 나온 거는 저희가 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Fat 50s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5부터 시작해갖고 뭐 연도별로 뭐 워낙에 이제 많은 스트라토캐스터를 했는데 오늘은 50s, 50년대를 퉁쳐서 나온 모델입니다. 시리얼 넘버 CZ571356 모델이고요. 에이지드 인디아 아이보리입니다. 자, 이거는 누가 썼나요? 인디언이 썼나요? 그렇겠죠? 프로파일링이 점점 성의가 없어지시는 거 아닌가? 인디아 아이보리예요? 네. 인도권에 그럼. 아, 인디아 아이보리입니다. 그 인도 코끼리 상아. 예, 그거 상아색인가 봐요. 그걸 뜻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인도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사육사의 기타다. 괜찮네요. 예. 아니면 그 뭐 저기 청계천에서 이렇게 상아 갖고 도장 파시는 분. 갑자기 인도에서 청계천으로 올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엄청난 이동을 했어요. 갠지스강에서 청계천으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50s aged India ivory 7378,000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4+1mm에 12프렛 뒷뜰에는 79mm로 역시 두툼합니다. 50s답습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의 렐릭 피니시고요. 락커로 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리프트소 메이플 렉의 오사 스타일 소프트 V쉐입 렉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입니다. 지판 메이플 통넥,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전보 6100 프렛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핸드 와운드 Fat 50 스트랩 픽업,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원 볼륨 투톤이고요. 네.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좋겠죠 뭐. 네. 이게 제일 좋아. 어우, 야 좋다. 이야 좋다 이거. 와우. 이야 어떻게 짧을까? 50스잖아요. 네, 뚱뚱하고 짧아요. 네. 와, 마샬이고요. 이거 진짜 처음 기타 처음 치는 사람이 이거 샀으면 진짜 후회 막심이겠네요. 내가 잘못 샀나? 막 고장 난 건가? 막. 야. 건조한 날에 이렇게 치면 이게 좀 건조하니까 잘 안 미끄러지거든요.
그래도 이게 후렛 안에 들어갔으면 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이 안나 이게 편 근데 삑사리랑 삑사리 다 들려. 야. 뭐그 맛에 치는 거죠. 네, 네. 뭐 정확하게 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좋습니다. 예, 네, 듀얼리스트고요. 기타 좋네요. 레드락을 켰건 듀얼리스트를 켰건 킨 보람이 없어. 소리가 똑같아. 좋습니다. 아, 이거 또 마샬 개인 또 더럽게 안 먹겠죠? 네. 뭐 디테일의 보람은 없어도 근원적인 보람이 있죠. 네. 오, 괜찮네 그래도. 짝짝 달라붙는다. 짝짝 붙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50s의 매력을 잘 느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중독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50s잖아요. 50. Half, 절반. 아, 네. 네. 저는 그렇게 드릴게요. 출력도 절반. 출력도 절반, 서스테인도 절반, 보람도 절반. 네. 하지만 행복 두 배. 그러니까. 네. 희한해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장난 기타지 거의. 이거. 진짜 뭘 해도 왜 이렇게 하는 보람이 없어? 근데 행복은 두 배. 행복. 와, 이런 느낌. 멋있죠. 네. 일단. 모든 걸 절반으로 날려버리는 타노스 기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50s. 좋아요.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80.5 오. 나왔습니다. 가성비에서 좀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네요,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는 뭐 700만원대의 가성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요새. 네. 워낙에 이제 뭐 상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인디아 아이보리. 예, 겐지스강인지 청계천인지 알 수 없는 그 중간 어디쯤.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700만원대입니다. 57이에요, 57. 와이드 페이드 투톤 썬버스트. 와이드 페이드는 뭐예요? 와이드 페이드. 네, 넓게 페이드 됐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만 가격이 좀 높아집니다. 에이지드 오션 터콰즈 오버 3톤 썬버스트. 저건 좀 충격적이에요, 컬러가. 862만원. 네, 순서대로 전해드리도록.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